먼저 망상의 정의인데요.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지만 이제 확신의 강도죠. 그러니까 오해는 그래도 그런가 아닌가 하는 이런 게 있지만 망상은 확고하게 본인이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신념이다 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얼토당토하는 생각인데 본인은 그렇게 꽉 믿게 되는 이 망상에는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망상의 종류는 우리가 그 망상의 내용에 따라서 나누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피해 망상. 전체 우리가 망상을 지닌 환자들의 한 70% 정도가 피해 망상을 지니고 있다고 보면 되죠. 피해 망상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과대 망상, 색정 망상, 관계 망상 뭐 등등 해서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이 망상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신의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 하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서 어느 날부터인가 왜 그러지 하는 이런 의심이 드는 일들이 자꾸 생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를 갔는데 뭔가 애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전에하고 좀 다른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웃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뭔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슈퍼에를 가도 그렇고 뭔가 세상 살면서 자꾸 나로서는 이상하다. 길을 가는데 어느 날부터 자꾸 같은 색, 같은 모양의 차가 나를 자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 거.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자신의 삶에서 벌어지니까 또는 뭐 밤이 되면은 윗집에서 계속 쿵쾅거리는 소리가 계속 나서 잠 좀 잘라 하면은 잠을 못 자게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나름대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설명을 시도를 하는 거죠. 그게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호기심이 강한 동물이고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또 그렇게 이유를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나름대로 이유를 모를 때보다는 마음이 덜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내 나름대로의 전략이 서잖아요. 이유를 모를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당황스럽죠. 그런데 아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는구나 생각하면 좋아. 그러면 난 지금부터 이렇게 대처할 거야. 그 사람하고의 관계를 끊어버릴 거야부터 시작해서 내가 그쪽은 안 다니고 빙 둘러서 집에 올 때 온다든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전략을 개발을 하겠지요. 윗집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라고 생각이 될 때에는 뭐 윗집에 쳐들어가서 항의를 하기도 하고 또는 뭐 나름대로 뭐 윗집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추술적인 어떤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 고안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무튼 나름대로 이해를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데 이거를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를 때에는 마음이 매우 불안하고 매우 당황스럽고 대처 방법이 생각이 안 나는데 나름대로 이래서 이렇다라고 결론을 딱 내리고 나면 그 이전보다는 마음이 좀 편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대처 전략이 생각이 나니까 덜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망상을 갖게 되는데 이 망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이렇게 수많은 생각들이 일어나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밑바닥에 불편한 감정이 존재합니다 하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아니면 열등감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자존감이 손상이 된다든지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흔히 보면은 두려움인 경우가 엄청 많아요.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가 어떤 상황에 갔을 때에 낯설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고 절절매게 되고 다음에 또 거기에 가는 게 걱정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불편한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복잡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망상의 밑바닥에는 불편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불안, 흔히 불안, 아니면 분노, 뭐 등등 이런 종류의 불편한 감정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밑바탕에는 인간관계에서의 욕구 좌절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의 욕구 좌절이 있습니다. 자, 우리 조현병 당사자들의 모든 증상은 다 인간관계와 관련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관계하고 관련 없이 생기는 조현병 증상은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모조리다. 망상도 인간관계에서의 불편함과 관련이 되고, 환청도 인간관계에서의 불편함과 관련이 되고,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도 역시 인간관계에서의 불편함과 관련이 되고, 음성증상, 아무것도 안 하고 의욕이 없고 집에 꼼짝도 않고 있는 것도 인간관계하고 관련이 돼요. 모두가 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 했잖아요. 출발은, 제가 볼 때 출발은 항상 불편하다, 불안하다 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불편하다, 불안하다, 나아가서 점점점점 두렵다, 무섭다. 이게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세상살이가 뭐가 두려우냐, 사람이 뭐가 두려우냐. 우리는 그냥 사람들 만나면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거나, 아니면 만나면 반갑거나, 가끔씩 가거나 가끔씩 불편하거나 두렵거나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그거는 정말 가끔 가다가 매우 특수한 경우에 상대방이 난폭하게 나온다든지 할 때 두렵고 무서운 거지. 그게 뭐가 두렵고 무섭냐. 그런데 우리 이 애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어느 날부터인가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불편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애들을 보는 게 어느 날부터인가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선생님을 보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이웃 사람들을 만나는 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웃 사람을 만난다, 복도에서 이웃 사람을 만난다, 이웃 사람을 만나는 게 어느 날부터인가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쩐지 나를 마치 비난하는 것 같고, 마치 뭔가 나를 안 좋아하는 듯한 느낌이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관계에서의 불편함이 시작이 되다가 나중에는 가족 관계에서도 불편하죠. 엄마도 전에처럼 안 편하고, 아빠도 전에처럼 안 편하고, 상황이 점점 이렇게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그래서 점점 불편한 게, 처음에는 불편한 정도였는데 자기 나름대로 그거를, 그래서 어떻게든 그 불편한 걸 이겨내고 뭔가를 하려고 나름대로는 대처를 하죠. 나름대로 다들 시도를 해요. 그런데 이게 점점점점 강도가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던 것이 나중에는 무섭고 두려운 걸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무서운 거예요. 이제 가면은 흠칫흠칫 놀라게 되고, 이제는 애초에 가기가 싫어지고, 이제 이렇게 애초에 만나기가 싫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데, 인간관계가 불편하다, 무섭다, 두렵다. 근데 여기에서 인간관계에서 욕구 좌절이라 했잖아요. 그럼 인간관계에서 어떤 욕구가 좌절이 됐길래 도대체 저러냐?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간에 어떤 환경을 좋아하고 어떤 환경을 싫어하느냐 하면, 내가 어딘가에 갔을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나를 웃으면서 반겨주고, 나한테 따뜻하게 대해주고, 나아가서는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면 관심을 가져주고 박수를 쳐주고, 대단하다라고 칭찬해주고,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이런 환경을 좋아하죠. 가면 내가 대접받는 곳, 가면 나를 따뜻하게 환대해주는 곳, 대접받는 곳, 가면 나를 인정해주는 곳, 최고라고 치켜 세워주는 곳, 이런 곳이면 눈만 뜨면 그거 갈라 하죠. 그런데 어떤 데를 싫어하느냐? 가면은 사람들이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 눈길도 안 준다,
뭐 나는 있으나 없으나 한 투명 인간인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내지는 뭔가 조금만 내가 잘못하는 것 같으면 누군가가 나를 지적을 한다. 아니면 말로는 지적을 안 하더라도 나를 보는 눈빛이 뭔가 나무라고 지적하는 듯한 눈빛이다.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뭐 이런 분위기면 그리고 뭔가를 했을 때 칭찬은 못 받고 자꾸 혼만 난다. 이런 데면 점점 가기가 싫어지고 거기에 가는 것 자체가 이제 무서워지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들이 사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면은 내가 가면 나를 막 환영해 주는 곳, 그 다음에 뭐 무덤덤한 곳, 그 다음에 비난하는 곳, 있을 때 비난하는 곳은 아주 작고 여기는 내가 때때로는 그럼 너안 가면 되지, 안 만나면 되지. 그래 친구 관계 끊어버리고 내지는 거기 직장 다니던 거 사표 내고 안 가고 뭐 등등 이렇게 잘라내버리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나머지가 많기 때문에 또 그리고 다시 다른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내가 가면 나를 환영해 주는 곳은 점점 줄어들더니 어느 날인가 드디어 없어져 버렸고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무덤덤한 곳도 별로 없고 이제 내가 가면 뭔가 나를 그냥 내가 가나 마나 그냥 쳐다도 안 보는 곳부터 시작해서 뭐가 분위기가 냉랭하고 그다음에 나를 쳐다보는데 눈빛이 날카롭고 이런 데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데만 이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학생들 같으면 학교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가면 애들이 자기를 별로 취급을 안 해주는 거죠. 어느 날인가부터 자기는 투명 인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경험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왕따는 아니라도,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왕따 당하는 애들도 꽤 있죠. 그런데 본격적인 왕따는 아닌데, 뭔가 가면 그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없는 이런 것, 존재로 전락하는 거죠. 그런 상황인 경우들이 많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본인이 나름대로 대응 전략으로 매달리는 전략을 쓰는 애들이 꽤 있죠. 인정받기 위해서 공부에 더 몰두를 한다든지 공부 잘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면 뭐 자기 나름대로 여러 전략들을 써요. 친구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한다든지 선생님한테 인정받으려고 나름대로 어떤 시도를 한다든지 시도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게 뜻대로 안될때 점점 힘들어지고 버거워지는 거죠. 아무튼 그들이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하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우리 애하고 내가 같은 세상에 산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같은 세상에 살지 않아요. 몸이 같이 한 집에 있다 해서 같은 세상에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느끼는 우리 집에 대한 느낌과 애가 느끼는 우리 집에 대한 느낌은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은 공간이지만. 나는 우리 집이 너무 좋아요. 너무 넓고. 이웃 사람들도 너무 뭐 불편한 거 없고 나는 뭐 지금 이 환경이 그냥 좋고 편하고 눈 뜨면 아무 일 없이 룰루랄라 하고 그냥 다 다닐 수 있어요. 나는 이 환경이. 근데 우리 애는 눈 뜨면 벌써 숨이 막힐 것 같고 그 다음에 집 밖에 나서자니 이웃 사람들하고 부딪힐까 봐 두렵고 등등 서로 사는 세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런 그가 사는 세상에서의 인간관계는 인간관계, 그가 사는 세상에서의 인간관계가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현실이든 아니든 관계가 없어요. 그가 예상하는 내가 눈을 떴을 때 내가 지금 밖에 내 방을 나가서 거실에서 엄마를 마주쳤을 때 아빠를 마주쳤을 때에 엄마, 아빠가 나를 어떻게 대할까라고 하는 나의 예상이 만약에 매우 긍정적이고 엄마, 아빠가 나를 보면은 막 이뻐하고 잘 잤나 하고 다할 거라고 예상이 되면 자고 일어나면은 발딱발딱 일어나서 거실로 나오겠죠. 근데 뭔가 밖에 나가면 또 한마디 들을 것 같고 뭔가 눈빛이
뭔가 지적하는 눈빛일 것 같고, 아니면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고 따다다다 하고 갔다가 막 나를 뭔가 움직이게 하려고 뭔가를 이거 요구하고 저거 요구할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들면 방 밖으로 나가기가 싫겠죠. 눈 뜨고 일어나도 눈만 말똥말똥하게 뜨고 침대에 그냥 누워있고, 아니면 내 방 책상에 앉아있는 거지 거실 문 밖으로 선뜻 안 나서진다는 거예요. 내가 나섰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에 대한 나의 기대에 따라, 또 집 밖으로 나섰을 때의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에 대한 기대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좋은 기대가 되면 왜 집 밖에 안 나가겠어요? 빨리빨리 나가야지. 빨리 동네, 내가 우리 동네 사람들이 좋고 우리 동네라는 자연 환경이 너무 좋고 가면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나한테 웃어줄 거라고 기대가 되고 하면은 일어나면 산책도 잘 다니고 동네 슈퍼도 잘 가고 잘 활보를 하고 다니겠죠. 근데 동네 문 밖을 안 나가려 한다 할 때 문 밖에 나갔을 때 나한테 벌어지는 상황들이 나한테 그다지 좋은 느낌으로 예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 안 가려 그런다? 마찬가지죠. 학교에 갔을 때의 상황이 나한테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예상되는 것이. 이런 거를 우리가 이해를.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욕구좌절이라 했는데 이 말이 달리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밖에 나가면 인정받고 관심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중받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관심하다. 투명인간 취급받는다. 그 다음에 인정받는 게 아니라 수시로 지적당하고 어떤 뭔가 못난이 취급을 받고 등등 이런다. 또 그 다음에 뭐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즐거운 반응이 아니라 다른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관계에서 말하자면 그런 대우들을 많이 받으니까 결국은 이후로는 점점점점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게 되었다 이 소리예요. 우리가 이런 표현도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하는 것처럼 뭔가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은 경험, 좌절된 경험이 있으면 나중에는 다른 곳에서는 그렇지 않을 텐데도 다른 곳에 가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내가 이 학교에서 학생들한테서 은근히 왕따를 당하고 뭔가 무시당하고 좋지 않은 경험을 했으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도 나는 그 대우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전학 가겠다 소리도 안 하고 애초에 학교를 안 다닐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인간관계에서 자기가 어떤 원하는 좋은 대우를 받지 못했었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탕이 되니까 결국은 인간관계 자체에 수많은 불편했던 감정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편할 거라고 예상되는 기대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외부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이런 불편한 감정들과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니까 왜곡되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기는 것이 망상입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당사자들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망상의 대처법이. 자, 당사자들은 자신의 최종 결론만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이런 거야, 사람들은 이런 거야 라고 해서 자기가 내린 최종 결론만 딱 붙들고 있어요. 그 과정은 당사자들이 생각을 안 하려 하고 이게 옳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죠. 나름대로 내가 이해한 바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내가 이해하게 될 때까지의 밑바탕에 있었던 일들이 많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들, 그리고 그 밑바탕에 깔린 어떤 불편한 내지는 불쾌했던 감정들,
그리고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인간관계에서 당했던 무수한 무시와 어떤 무관심과 내지는 여러 욕구 좌절들,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다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다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면 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가 깨닫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속이 많이 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원래는 걔가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내가 이렇게 내가 잘못 생각을 했구나. 내가 그때 일이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됐었구나. 이런 식으로 자기가 뭔가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교정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모든 이야기들이 다 생략되잖아요. 이것만 이야기하고, 이야기 조금 시키면 요것까지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근데 더 자세히 사실은 그의 당시의 감정들, 지금의 감정, 그 당시의 감정,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 두려움, 우울, 슬픔, 외로움, 또 화, 짜증, 속상함, 분노 등등 이런 거죠. 이런 무수한 것들인데, 요런 것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나와야 되거든요. 요 표면적인 그때 이러이런 일이 있었어 하는 거로는 아무 이야기를 안한 것과 마찬가지고, 아무 이야기를 안 들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감정이 나와야 되고, 그 밑에 있는 욕구 좌절이 나와야 돼요. 인간관계에서 자기가 뭐를 원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좌절되었는가 하는 것이 나와야 된다고요. 학교에서 애들과의 관계에서, 엄마와의 관계에서, 아빠와의 관계에서, 형제들 간의 관계에서, 직장 상사와의 관계에서 무엇을 바랐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가족분들한테 경청하십시오, 경청하십시오 이야기하는데, 경청을 하라는 게 뭐냐면 이 감정을 드러내 줄수 있어야 되고, 이 욕구 좌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경청이에요. 감정이 안 나오면 아직까지 경청한 이야기 들은 거 아니에요. 지나간 사건만 이야기하면, 학교에서 이러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아르바이트 하러 갔더니 사장이 나한테 뭐라 뭐라 해서 이러이런 일이 있었어요. 까지의 요 표면적인 스토리, 아직 감정이 한마디도, 그래서 속상했어요라든지, 그래서 억울했어요라든지, 그래서 사실은 나 자신이 비참했어요라든지, 내가 바보가 된것 같았어요라든지, 이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안 나오고 표면적인 이야기만 나온 상태에서는 아직 이야기, 진짜 이야기는 안 나온 거예요. 이제 서두 시작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상당수의 우리 부모님들이나가 뭐를 잘못하냐, 그까지 이야기를 듣고, 그럼 어떻게 할까? 자, 안 되겠다. 그럼 거기 때려치우고 다른 데로 옮기자 라든지, 결론을 성급하게 내려한다고. 그러니까 해결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상황을 바꿀까? 이렇게 해서, 그게 아닙니다. 대화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부모님들이 보면 다들 애를 내가 낫게 하겠다, 애를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부모님들의 관심이 어디가 있느냐 하면 다들 어떻게 하면 될까? 해결에 가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어딘가 아르바이트를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는 뭐를 하라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아침에 깨워야 될지 말아야 할지, 항상 뭔가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낼라 하는 여기에 관심사가 가 있거든요. 아니에요. 이거는 부모님이 하실 일이 아니고, 이거는 지가 스스로 선택해서 하게끔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지가 엄마나 아르바이트라도 하러, 알바나 하러 가볼까 할 때, 그래? 무슨 이야기니? 좀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래? 알바 한다면 어디로 가고 싶니?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엄마 나 어디 한
며칠 여행이라도 좀 가볼까? 그때 무슨 이야기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쥐는 지금 아무 생각 없는데, 여행 갈 생각도 없고, 알바를 좀 아무 생각 없는데, 엄마가 들어서 자꾸만, 야, 제가 저렇게 방에만 있어서 되겠나? 뭘 해야 안 되겠나?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여행을 데려갈까? 그 집안에서 알바를 시킬까? 그 집안에서 뭐를 할까? 엄마가, 부모님이 끊임없이 방법을 궁리하시거든요. 쓸데없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낳는 게 아닙니다.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방법으로는 일으켜 세워놔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또다시 무너집니다 하는 게 제 이야기예요. 지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 뭐 해야 되냐? 뭐를 이야기를 들어주란 소리냐? 부모님들한테 경청하십시오, 이야기 들어주십시오 하니까 이야기 첫 마디만 듣고 그 다음에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거든요. 부모님, 그게 아닙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는 데 집중하십시오. 그럼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뭐냐? 들으면 어떤 이야기냐면, 그래서 너는 그때 어땠어? 어떤 기분이 들었어? 어떤 느낌이었어? 반드시 이 질문이 나가야지 되죠. 그래서 항상 이 감정을 찾아주는 데 초점을 두셔야 돼요. 감정을 찾아주시는데 초점을 두셔야 되고, 이 감정이 나오려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어떻게 하면 이 감정이 나오느냐 하면, 감각이 동원되면 감정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감각이 동원된다는 것은 시각, 청각, 촉각 이런 게 동원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의 일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너는 기분이 어땠어? 그러면 아, 뭐 모르겠어요. 아니 뭐 별 기분은 모르겠는데요. 별 기분은 없었어요. 뭐 그저 그래요. 이렇게 대답하면은 이게 그게 만약에 중요한 사건이 아닐 것 같으면 뭐 그냥 넘어가면 돼요. 모든 사건을 다 자세하게 따지려 하면은 그건 피곤하고 괴로운 일인데, 그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느껴지면 그때는 자세하게 물어봐야 돼요. 바로 안 나올 때 그날이 언제였는지, 그때가 언제였는지, 그때의 교실이면 교실의 당시의 모습이 어땠는지, 당시에 그날의 그 교실의 풍경이 어땠는지,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묘사를 해보라, 설명을 해봐라 하면 앞에 칠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은 어디에 있었고요, 애들은 어떻게 앉아 있었고요, 나는 어디 어떻게 있었고요 등등, 그때의 네 몸에 느껴졌던 느낌이 어땠나, 네 한테 그때 어땠나고, 이렇게 자세하게 그날의 그 상황, 그날의 그 상황을 이리로 불러내야 돼요. 자세하게 물어주면 자기가 생각이 안 나면 넘어갈 거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이 안 나는 일들은 덜 중요한 일이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나한테 매우 중요했던 일들은 세월이 오래 지나도 나한테는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그날의 그 장면과 내지는 그날 나한테 내가 맡았던 냄새도 모든 촉감도 내 기억 속에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일들은 자세하게 물어보면 그날의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요 상황들이 싹 다 떠오르면, 그러면 얘기를 하는데 점점 감정이 실리기 시작하죠. 우리가 감정이 실려서 하는 이야기는 무덤덤하게 이야기할 때하고 들어보면 다르잖아요. 화가, 그래서 그날 나 화가 많이 났어. 이거는 감정이 안 올라온 거예요. 진짜 화가 났으면 목소리에 나오죠. 그날 나 진짜 화가 났어 하면서 막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데, 이렇게 이제 나올 때 이게 된 거예요. 이때에 우리가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리고 이때에도 상당수의 부모님들이, 또 우리가 일반인들이 흔히 잘못하는 게 아니면 성급한 위로,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또는 울지 마, 울지 마 하면 안 돼요. 우는 사람한테는 매우 중요한 게 실컷 울 수 있게 잘 배려해, 방해하지 않는 것. 울음이 터지기 시작하면 실컷 울어야 돼요. 아, 그랬구나, 울어도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지 울지 마 하면 안 돼요. 부모님들이 보면 더 깊이, 그러니까 이야기를 이 감정의 그의 그
상처받았던 감정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망상이 있는 사람, 환청이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얼마나 그게 자기한테 대못이 박혔으면 망상이 생기고 환청이 생겼을까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 보통 사람들이 받은 정도의 상처 가지고는 망상 환청 안 생겨요. 마음에 대못이 몇 개나 박혀 있다라고 미루어 짐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망상 환청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게 이제 큰 못이 한몇개 박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잔한 못들이 수도 없이 박혀 있어요. 그거를 빼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 상처받은 것들을 빼주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일으켜 세우는 데에 주력하지 마시고, 겉으로는 여전히 부족해도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스스로가 힘을 차리고 일어날 수 있게끔 그 마음에 계속 관심을 가, 그 마음에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은 그의 감정에, 그의 욕구 좌절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다 보면은 스스로가 힘을 회복하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하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아무튼 이 당사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라고 할때 당사자들은 용기를 내서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한테 자기 속에 꽁꽁 싸놓은 이야기들을 비밀에 붙이고 있을 것이 아니라 털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기로는 상담을 받는 게 제일 좋고, 상담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남 이야기 들어주는 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걸로 훈련받은 사람들이니까 일반인들 친구들이 이야기 들어주는 거, 가족들이 이야기 들어주는 것보다는 상담사들이 이야기를 훨씬 잘 들어줘요. 일반적으로는. 이것도 상담사들의 실력과 자신과의 궁합에 따라서 다르지만 반드시 자기 이야기를 정말로 잘 들어주는 누군가가,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 다음에는 이야기가 내 안에서 이야기 보따리가 수도 없이 이게 풀려서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와요. 끊임없이 이야기가 내 말문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런 상담사를 만나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상담받으러 한 군데 가보고 상담받았더니 상담받아도 뭐 별거 없더라 할 일이 아니에요. 상담사를 한 군데 가서 안 되면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누군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믿고 그런 상담사를 만날 때까지 상담기관을 바꿔가면서 방문해야 돼요. 그러다가 보면은 인연이 만나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상담사를 만나 상담받는 게이내 속의 거를 털어놓는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게 안 된다면, 그게 아니라도 주변 누구한테라도 이야기를 좀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 이야기를 고주알 매주알 다 꺼내놓고 이야기해야 돼요. 내를 그냥 투명 인간으로 만들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내가 이런 것까지 말해야 되나, 이거 말하기 너무 쪽팔린다, 이런 거다 말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대다수 상당수 사람들이 보면 나 이거 너무 쪽팔려서 나 이거 죽는 날까지 나 이거 절대로 누구한테도 말 못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수록 기필코 말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걸 말안 하면 그게 안에서 탈을 일으킵니다 하는 거예요. 그걸 말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자기 병이 낫고 싶으면 해야 되는 일이 용기를 내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쪽팔리는 이야기, 부끄러운 이야기, 정말 이거는 꽁꽁 싸매두고 내가 남한테 죽어도 안 할라 했던 이야기를 털어놓고 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비유하자면 그 원리가 방청소하는 원리, 방 정리하는 원리입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당사자들의 내면이, 제가 지난 시간에 비유했죠. 카펫 밑에다가 두루루 해가지고 빗자루로 쓸어서 탁 해놓고 그 위에 카펫 딱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비유를 그렇게 했고. 아니면 비유를 어떻게 할수 있느냐 하면, 한 군데 방에다가, 방한 군데다 5만 잡동사니 다 때려놓고 방문 딱 잠궈 놓은 거예요. 그런 상태입니다 하는 게, 환청을 듣는다는 게딱 그런 상태예요. 방한 군데에다가 왕창 다 때려박고 문을 딱 잠궈 놨어요. 그러니까 깔끔하죠. 나는 정상적으로 잘 생활하는 것 같죠. 근데 그 방에서 계속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방에 때려 넣어놓은 안에서 뭔가 모르게 자꾸 갔다가 뭐가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방 청소하셔야 됩니다 하는 게 그렇게 내 안에 내 내면에 상처받았던 감정들, 좌절된 욕구들,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수없이 속상한 일들, 이런 부끄러운 일들, 이런 거를 내 안에 꽁꽁 싸매고 넣어둘 게 아니고 그거를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이거를 이전에 제가 또 잘하던 비유로는 젖은 수건을 장롱 속에 넣어놓으면 썩습니다. 젖은 수건은 햇볕에 말려야 됩니다. 이야기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당사자들이 해야 되는 이런 용기를 내서 적극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남들한테 털어놓는 작업이고 털어놓기를 해야 돼요. 우리 가족들이 해야 될 일은 가족부터가 애가 무슨 말만 꺼내면 무조건 하고 잘 들어주는 가족이 돼야 됩니다. 그거를 가족들 중에는 자꾸 교육시키려는 가족이 있어요. 어디 가서는 나한테는 그렇게 말하더라도 어디 가서는 그 말하지 말아. 나한테는 그렇게 말하더라도 딴 데 가서는 그래 말하면 안 된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분들은 교육하시려고 하는 역할을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잘 들어주셔야 돼요. 내가 잘 들어주면 지가 용기를 내서 그 다음에 또 딴 사람한테 자기 속을 털어놓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속을 털어놔서 아까 제가 내 안을 투명하게 한다 했지만 방 정리, 방 청소, 방 정리 깨끗하게 해내면 잡동산이 다 버리고 쓰레기 다 치워내면 비로소 해방되는 거예요. 환청으로부터 망상으로부터 해방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고.